촬영이라는 말은 있어도 다중 렌즈라는 것을 처음 알았지만 그 렌즈를 제가 테스트해 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촬영해 본 것이라 의도대로 잘 찍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촬영을 해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다중 렌즈의 장점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서툰 느낌이 있는 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이렇게 찍히는 렌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상상의 렌즈를 현실의 렌즈로 바꿔놓으신 지인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잘 찍어서 다중 렌즈의 대단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사진공방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하루종일 밖에서 생활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딱히 하는 일도 없으면서 손바닥만한 짬을 내려고 하면 그것 또한 만만치 않으니 가을이 오고 가을이 익어가는 것에 더욱 민감해지나 봅니다. 며칠 전 광복절 연밭을 나가봤습니다. 촬영할 것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인께서 써보라고 주신 렌즈 테스트를 하기 위해 새벽에 연밭에 있었습니다. 풀들 마르는 냄새도 나고 진녹색으로 두껍던 이파리들이 퇴색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것들은 설레임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도 약간의 흥분이 되는 것처럼 렌즈를 처음 써본다는 것 또한 기분 좋은 흥분입니다. 그 지인은 렌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또한 렌즈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면서 렌즈를 본인의 의도에 맞게 수정, 개조도 하지만 이번처럼 아예 모든 것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렌즈는 누구에게라도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 렌즈입니다. 우리들이 다중 촬영을 할 때에는 이미지를 두 장 또는 그 이상을 겹쳐 찍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을 한 장의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사진가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겹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만 가지 다른 이미지가 탄생되겠지요. 지인과 마주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렌즈 이야기였겠지요. 1군 2매, 3군 8매 등등 렌즈의 구성과 조리개, 경통, 그리고 헬리코이드와 카메라와 어댑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제 관심사가 렌즈에 관한 것이어서 그런지 무지 재미있었습니다. 긴 대화 끝에 그 지인은 렌즈를 한번 써보라고 건네주셨고 그래서 처음이지만 긴장하고 촬영해 봅니다. 다중 렌즈는 아주 짧은 경통 안에 조금의 거리 차이를 두고 단추 같은 작은 렌즈를 두 곳에 달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핀이 맞으면 다른 한 곳은 이미지가 흐려지거나 핀이 맞지 않아 다른 이미지가 겹쳐지게 보이는 거지요. 한 번의 촬영으로 이미지가 다중으로 겹쳐 보이는 느낌이 나게 만든 렌즈입니다. 워낙 다중 촬영을 좋아하는지라 제겐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단지 처음 찍어보는 거라 촬영의 감을 처음부터 잡기는 어려웠고 몇 번 찍어보니 이 렌즈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렌즈에 초점을 두면 뒤의 배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감성 사진이 됩니다. 반대로 뒤의 렌즈에 초점을 두면 멀리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핀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상이 두 개로 맺힙니다. 집이 두 개로 보이거나 꽃이 두 개로 찍히기도 하고 사람이 두 번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핀 거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안개처럼 배경 처리를 해주는 센스도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어 놓으신 지인은 정말로 대단한 발명가이십니다. 다중 렌즈는 겉보기에는 아이들 장난감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 렌즈로 보는 사진 세계에는 별별 것을 다 볼 수 있는 다중의 눈을 가졌습니다. 일반 렌즈의 뒷캡을 이용해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별거 아니지만 장비가 없어 원을 파고 그 원에 렌즈를 붙이고 깎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절대로 별거가 아닐 수 없고 정말로 대단한 상상력과 대단한 발명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단지 커트칼과 본드 그리고 가위만으로 만들다 보니 정말로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들 뿐이지만 훗날 관심 있는 누군가를 만나면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연잎들이 촬영되어질 때 두 번 겹치는 부분에서는 진하게 나타나거나 잔상이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개골 생태공원에서 해바라기를 몇 장 더 찍어봤습니다. 해바라기와 해바라기의 겹침은 상상했던 대로 멋진 샷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중 촬영이라는 말은 있어도 다중 렌즈라는 것을 처음 알았지만 그 렌즈를 제가 테스트해 볼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촬영해 본 것이라 의도대로 잘 찍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한두 번은 더 촬영을 해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다중 렌즈의 장점과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서툰 느낌이 있는 이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이렇게 찍히는 렌즈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상상의 렌즈를 현실의 렌즈로 바꿔놓으신 지인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잘 찍어서 다중렌즈의 대단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